지금 더불어의 문재인이죠, 그죠? 문재인. 이분 부인은 원앙상이야. 부인, 부인. 예, 이 사람은 김정숙인가? 아, 이분 얼굴이 원앙상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남자한테 잘해줘. 그냥 뭐 남자를 자기 아들처럼 그렇게 잘해주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처복이 있어. 그 다음에 안철수. 안철수 부인은 청학상이야. 그러니까 남자가 오면 남자 본체 만체. 아, 여보, 저 가서 내 원고 좀 가지고 와. 이래. 그럼 뭐 하고 있는데? 아, 서재에서 뭐 만들고 있어. 원고 쓰고 있어. 그 신랑이 오면 심부름꾼이야. 예를 들어서, 에? 그러니까 그런 여성을 만나서, 청학상은 교수들이 많아. 내 말 이해가죠? 그러니까 살뜰한 정은 없지. 그러나 깊은 정은 있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열심히 교수 잘하는 게 남편한테 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맞아, 맞아. 이 원앙상은 오면 그냥 간지럽혀. 간지럽히는 거야. 그게 남편한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 알겠죠? 그러니까 원앙상은 부부 금실이 좋게 돼 있어. 이게 좋아요. 왜냐면 안철수는 이름이 하나, 둘, 서이, 너이, 다섯, 여섯, 육이죠? 맞죠? 이게 몇이에요? 하나, 둘, 서이, 너이. 자, 그러면 23이죠? 내가 획수를 잘못 계산했어. 이게 10획이야. 내가 한문에, 이거는 손수변이거든. 요 변이. 손수변이라면. 요거는 만약에, 또 저 누구야, 그 친구. 그, 저, 홍준표. 홍준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홍준표 자체가 이렇게 있으면 요게 사핵이야. 물수변이잖아. 그러니까 요게 몇 핵이야? 4, 5, 6, 7, 8, 9, 10. 그죠? 요거는 4, 5, 6, 7, 8, 9, 10, 11, 12, 에? 14지. 하나, 둘, 서이, 너이, 다섯, 여섯, 7. 얼마요? 요거는 얼마요? 29. 맞죠? 23. 어? 아, 안철수는 23이고, 요거 문재인. 얼마야? 하나, 둘, 서이. 몇이야? 19. 19 맞나? 19 나오지? 하나, 둘, 서이, 너희 4. 하나, 둘, 서이, 너희 다섯, 여섯, 6. 하나, 둘, 서이, 너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그럼 얼마야? 21액. 21액이지. 자, 우리가 이제 이름을 그냥 한번 보는 거야. 그래서 오행상 풀어봐야지. 자, 이렇게 풀어보니까 홍준표는 얼마야? 합계가? 31. 근데 보니까 안철수는 이렇게 하면 얼마요? 16. 이렇게 하면 17. 100점. 100점. 요거 세 개 다 플러스 하면 얼마예요? 23. 100점. 다 100점이죠. 그 다음에 안자와 숫자를 합치면 얼마예요? 13. 100점. 그럼 안철수 이름은 만점짜리야. 만점. 안철수 이름은 하자가 하나도 없어. 그니까 문재인 이름 한번 보자고. 요거 10팩, 0점. 0점. 알겠죠? 문자, 제자를 합치면 10팩 맞아, 안 맞아? 그러면 0점이야. 자, 6팩과 11팩, 17팩, 여기처럼 되게 좋아, 100점. 그죠? 좋죠? 그 다음에 4와 10, 4와 11을 합치면 10, 어? 15죠? 응? 15 되죠? 그 다음에 총 합계가 21, 그죠?
그러니까 100점. 그러니까 여기는 문재인은 초년에 안 좋아. 좋은 학교를 가기 어려워. 공부한 만큼 뭐가 안 돼서 재수를 많이 해야 돼. 문재인은 이름 맛 그대로 재수를 하는 스타일이다. 초년에 좀 문제가 있다. 근데 말년은 좋아. 이게 뭐예요? 두령격. 두령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름의 총수가 좋아. 이거는 부로, 이거는 복록격. 이 사람은 안철수는 돈이 많아. 복록격이야. 이 사람은 두령격이야. 우두머리가 돼. 홍준표. 에? 보세요. 10하고 24, 100점. 요게 뭐예요? 21, 100점. 10하고 17, 100점. 그죠? 전체 합계 100점. 홍준표 이름 100점이죠? 예? 홍준표 이름도 100점. 안철수 이름 100점. 문재인 이름 90점. 다 이름은 잘 지었네. 그죠? 예? 이름은 잘 지었어. 그런데 내가 뭘 보냐. 홍준표 부인은 봉황상이야. 그러니까 이 상 중에는 제일 세죠, 그죠? 얘는 청학상, 얘는 원앙상. 근데 남자가 결혼하려면 그래도 이런 사람이 살갑고 좋긴 좋아. 맞아, 맞아. 원앙상이. 그런데 봉황상은 좀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형국이야. 그래서 홍준표는 봉황상의 도움을 받는 세파터야, 세파터. 그래서 홍준표의 상은 사냥개 상이야. 사냥개. 그래, 이 여자가 꽃비를 가지고 있어, 꽃비를. 꽃비를 붙들고 있는 형국이야. 그러니까 홍준표를 이 여자가 도우지 않았으면 홍준표 오늘이 없는 거지. 이해가시죠? 여기는. 이 사람들은 여자의 도움을 별로 안 받았는데, 이 사람이 여자 도움을 제일 많이 받은 거야. 제일 많이 받았네. 지금 보니까. 에? 왜? 우리가 이제 선거 때니까 이름을 한번 보는 거야. 재밌어요? 네. 에, 왜? 뭐, 우리가 주역으로도 한번 이렇게 볼 필요가 있잖아. 어차피 내가 안 나가니까. 그죠? 그러나 누가 좋다, 나쁘다 이야기하면 좀 안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부모들이 이름은 다 잘 지었어.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은 문재인 이름만 부모가 지은 거야. 요거는 전부 장면가가 지었어. 보면 알아요. 알겠죠? 장면가가 지으면 하자가 있겠어, 없겠어? 없습니다. 없어. 부모가 지으면은 항상 하자가 한 군데 나와요. 그 이름은 33가지를 봐야 되는데, 33가지 중에 다 보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중요한 것만 보여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부인으로 볼 때는 홍준표 부인이 봉황상이야. 격이 좀 강해. 알겠죠? 원앙상 아기자기하고, 이거는 아내로 말하면 친구 같은 아내야. 그리고 여동생 같은 아내야. 알겠죠? 요거는 무슨 아내? 어머니 같은 아내야. 통제를 해, 남편을. 그러면서 위해줘. 그러면서 시비를 안 걸어. 그러면서 출세를 시켜줘. 그러니까 개강상이야. 그러니까 이런 여자를 서울역에 있는 지게꾼이 만나도 출세를 해. 그러니까 이런 여자만 만났다면 어떤 사람이든 살인범이든 누구든 간에 출세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제일 여자가 좋은 여자는 어떤 여자라고요? 어머니 같은 아내. 어머니 같은 아내가 1등. 누나 같은 아내가 2등. 여동생 같은 아내가 3등. 4등은 뭐게? 4등은 친구 같은 아내. 요게 친구 같은 아내야. 그래서 이 문재인 아내는 무슨 아내? 여동생 같은 아내, 친구 같은 아내 들어가. 알겠죠? 이 사람은 누구 아내? 어머니 같은 아내.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무슨 아내가 좋아요? 요 여자가 없을 때는 요 여자하고 하라는 거야. 요런 여자가 없을 때는 요 여자하고 해야 돼. 요 여자가 없으면 요 여자하고 해야 돼. 요 여자도 없을 땐 뭐 아내 같은 사람하고 하라고? 종 같은 아내.
쪼들 패면 맞고 일 시키면 일하고 죽으라고 하면 죽고 종은 주인이 하는 대로 해야 돼. 옛날에는 저런 아내가 있었어요. 맞아 맞아요. 그냥 왜 남자가 논밭을 지고 있고 땅문수를 지고 있는 그 옛날에는 조선시대에는 여자에게 권한이 있나 없나? 토지 문서가 여자 이름으로 된 역사가 없어. 모든 문서는 남편 이름으로 남자 이름으로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땅문서를 지고 있으니까 여자가 기껏 해봐야 곳간 열쇠 가지고 있는 거야. 땅은 전부 남편이 가지고 있고 거기에 나온 소출은 여자가 지고 있는 거야. 아주 형국이 그랬어요. 종 같은 아내를 얻으면 요것까지는 다 전생에 복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아내를 만나면 무조건 이혼을 하라는 거야. 이게 뭐예요? 무슨 아내? 원수 같은 아내. 남자가 상 받아오면은 축구 대회에 가서 상 받아오면 돈 주고 받아왔다고 그래. 그래가 남자를 막 구박해. 그리고 상 못 받아오면 병신이라서 못 받았다고 그래. 그러니까 상을 받아와도 욕먹고 안 받아와도 욕먹는 거야. 그러니까 원수를 보듯이 보는 거야. 거기 가서 1등 했다고 그러면 쟤 분명히 거짓말 해가지고 칸낸 거 해가지고 1등 했다고 그래. 그러니까 남자가 잘하는 것도 못 보고 기분 나빠서 못 되는 것도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원수를 대하듯이 뭐든지 남편을 시비를 걸어. 알겠죠? 그럼 맨 나쁜 여자. 이거는 무슨 여자게? 어? 이 여자를 만나면 무조건 빨리 보따리를 싸래. 도둑 같은 아내야. 남자가 재산이 많을 때 재혼한 사람이 이런 여자를 꼭 만나. 재채로 도는 여자가 그 남편의 전처 아들들 다 갈세하고 재산을 다 노리면서 남편이 빨리 죽도록 자꾸 뭘 먹여. 그러니까 남편이 서서히 죽어가. 그 드라마에도 나오죠 그런 거? 그리고 그 남편이 회장인데 빨리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회사를 그 부인의 애인 남자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 남자와 합세해서 그 남자의 목숨을 도둑질한다 해서 도둑 같은 아내야. 이런 사람은 상속을 노리는 여자거든. 그렇기 때문에 부인으로 며느리로 돌아오면 그 집안은 망해요. 어떤 집안이든 아무리 잘나가는 집안에도 저런 여자가 하나 딱 돌아오면 그 집안은 초토화되버려요. 모든 것을 남자를 괴롭혀서 결국 죽이고 그 부인이라는 권리로 재산권을 소유하면서 집안을 초토화시켜버려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아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아내가 없네. 다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까지 올라온 거야. 알겠죠? 자, 우리 이 사람들 위해서 이 사람들이 위해서 우리가 박수. 왜 박수를 쳐주냐? 정치는 못하는데 마누라는 어디서 잘 붙들었어. 그래 그래요. 아, 이 양반들이 봐도 내가 괜찮아. 정치는 못해도 와이프는 잘 붙들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도 중요하지만 와이프를 잘 붙드는 게 진짜 중요해요. 알겠죠? 여자는 또 남편들을 잘 만났어. 에? 잘 만났어. 그 내가 본 상이 좀 틀립니까? 여러분 보기에 이 사람 원앙상 맞아 안 맞아요? 그래 보여 안 보여요? 이 사람 이름이 뭐예요? 김정숙? 그리고 이 여자들은 뭐 내가 이름은 뭐 보지 이렇게 보지는 않지만 어쨌든 원앙상이야. 테레비에 나오는 거 내가 봤잖아. 이 사람은 청학상이야. 학자 타입이야. 이 사람은 봉황상이야. 권세 타입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부잣집 딸같이 생겼어. 부잣집 딸일 거야. 그래서 홍준표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느라고 고려대학교 다닐 때 고려대학교 앞에서 이분이 약국을 했다네. 아, 은행 했는데 은행에 돈 찾으러 갔다가 만난 거예요. 거기 카운터에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이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달라드니까 이 부모가 끝까지 반대했겠지. 홍준표는 홍준표라는 이 사람 사주는 얼굴은 보니까 사냥개상이라도 이 사람은 가문을 대효를 하는 사람이야. 가문을 일으키는 흥강운을 가지고 있어. 이 사람 이름이. 이 사람이 핵수가 몇 핵이요? 10, 14, 21핵이지. 이거는 흥강운이고 또 이것도 권세운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권세를 잡아가지고 집안을 무일품 집안을 갖다가 유명한 집안으로 만드는 관상을 가지고 있어. 이 사람이 대한민국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가문을 그렇게 일으키는 얼굴이야 이 사람이. 알겠죠? 그 대신 셰파트라서 사냥개라서 대통령들만 물어뜯어. 높은 사람들 전두환 뭐 노태우 또 누구 했죠? 노무현이 뭐 하여튼 역대 대가리 높은 사람만 물어뜯어가지고 물 한번 물면 나 안 놔? 안 놔요. 사냥개는 한번 물면 거의 끝이야. 알겠죠? 네. 왜 내가 이런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이 사람들 이름을 한번 분석해 보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헌가운을 집을 일으킨다. 집을 일으키는 이 운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 집안이 가난했는데 이 사람 아버지가 끝까지 반대하니까 아예 이분이 영광 쪽의 사람이죠. 부안. 부안에 배를 몇 척이나 가지고 있는 부잣집 딸이었대. 그런데 부안으로 주민등록을 옮겨버려. 그러니까 부안에 가서 그 장인어른을 맨날 괴롭히는 거야. 괴롭을 하게 된다. 그거 와서 살면서 방위를 거기서 지내죠. 방위를 부안에서 지내요. 그 왜 부안에 가냐? 결혼 때문에 여자 설득하느라. 그때까지도 이 여자는 이쪽을 쳐다보고서 안 보고서 무일푼에다가 막노동하는 집안의 아들, 아무것도 없는 집의 아들. 그런데 고려대학을 갔어. 그러니까 입지전적인 사람이야. 자기 가문을 일으킨 사람이지. 그래야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대단한 저력을 가지고 있어. 알겠죠? 그래서 이분 아버지가 하다가 못해가지고 항복했겠지. 그죠? 그래가지고 사복고시도 안 붙었을 때요. 이? 그래가지고 절에 갖다 넣어놨고 홍리원이 거기서 사복고시 공부를 하는데 돈을 누가 대? 이 사람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사복고시를 붙여. 그래가 인물을 만들어내. 내가 뭐라 그랬어? 이 사람 옆에는 누가 가든 성공한다고 그랬잖아. 알겠죠? 그래서 여자는 이런 여자, 어머니 같은 여자는 무서워요. 그런 상이다. 그래서 나는 대통령 나갈 때 이런 거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 이런 거 없으니까 상당히 불리하죠. 그죠? 그러니까 더 강의를 잘해야 돼. 맞아, 맞아. 아니, 이 사람들은 처복이 줄줄이 있는 사람들이야. 맞죠? 예. 근데 나는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야. 항상 혼자 있어야 돼. 알겠죠? 예. 그러나, 그러니까 인기가 이 사람들보다 천배, 만배 높아야 되겠죠? 예. 천배, 만배가 높아야 돼. 자, 이 원수 같은 아내와 종 같은 도둑 같은 아내는 왜 오죠? 내가 전생에 이 여자를 죽도록 괴롭힌 거야. 내가 전생에 이 여자 거를 다 뺏어 먹었거든. 내가 전생에 이 원수 같은 아내한테 어지간히 괴롭혔거든. 알겠죠? 그러면 꼭 이런 여자를 피할 수 있어 없어?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고통을 겪어야 돼. 알겠죠? 근데 석가모니는 그래도 이런 여자를 만나면 무조건 도망을 가라. 그러는데 나는 안 그래. 이 여자를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에? 아, 이 세상에서 죄값을 달게 받고 다음 세계 가서는 좋은 사람 만나겠다 해야 돼. 영혼을 도망가 버리면 다음 생에 또 이 여자 와 안 와? 또 와요. 그러니까 나한테 막 대들고 나를 때리고 막 이런 도둑 같은 아내 내 목숨을 노리고 이런 여자를 만나면 야 이거 내가 이 세상에서 내 빚을 갚겠다. 그러니 무조건 이 사람이 원하는 만큼 주는 거야. 미리 사전에 달라고 하기 전에 사전에 재산을 분할해 주고 사전에 다 주는데 뭐하러 죽여? 그래야 그래요. 그러니까 미리 아 이게 내 죄값에 이런 부인을 만났구나. 그러니까 다 줘야 돼. 주면은 안 죽이잖아. 그래야 그래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이런 아내를 만나도 피하지 마라. 어쩔 수 없이 이런 아내를 만났으면 죄값을 받아라. 알겠습니까?
그게 바람직한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1차적으로 Okay.